지난 17일 열린 제17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현장에서 역대 최고의 노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배우 여민정이 레드카펫을 걷던 중 왼쪽 어깨끈이 끊어져 가슴 일부가 노출된 것. 가슴 일부와 피부에 부착한 테이프 등이 노출된 것은 물론 허리까지 절개된 드레스 사이로 드러난 블랙 속옷 하의 역시 전명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가슴을 모으는 누드톤의 테이프 덕에 큰 사고는 면했지만 당시 노출에도 침착한 모습을 보였던 여민정. 이에 여민정은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화제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여민정은 지난 2011년 한 케이블 채널 드라마 TV 방자전으로 데뷔해 이후 영화 가자 장미 여관으로 시체가 돌아왔다 등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